정말 어떻게 보면 뭐 2년, 3년 만에 늘 작품을 들고 나오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배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정도로 조금 신중하게 작품을 고르고 그리고 작품에 올인할 수 있는 걸 고르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일단 여자 영화가 뭐 흥행이 안 된다, 뭐잘 없다, 여자 배우들이 할 캐릭터가 너무 없다라는 말은 정말 10년, 20년 정도 계속 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후배 여배우들이 좀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여자 영화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여자 영화를 우리가 꾸준히 재밌게 못 만들어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시간 후의 집으로 좀 거기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풀을 전체 얼굴에 바르고 그리고 헤어 드라이로 말려요. 예. 그리고 검버섯이랑 메이크업을 그 위에 하고 근데 그 풀칠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때로는 세 번. 까지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과정일 뿐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부분은 나이든 미인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픔 있고 수감 예, 생활도 그리고 수감 하셨고. 생활도 했어 하고 그리고 병이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목소리나 걸음걸이 그리고 그 나이대에 비해서 훨씬 더 고생한 만큼 훨씬 좀더그 나이듦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감독님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조 그 나무 특히 바닥에서 걸을 때마다 주는 그 삐끄덕 삐끄덕 그 사운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워낙 날 그리고 소중한 집이다 보니까 그쵸. 저희가 특히 2층 촬영할 때는 정말 일부 스태프분들만 올라오시고 그리고 다못 올라왔어요. 혹시나 우리가 이 집을 손상할 수, 훼손 시킬 네네, 수 훼손할 수 있을까 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촬영했지만 제 대기실은 그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1층이었는데 밤이 되면 거기가 혼자 이렇게 딱 잠깐 뭔가 가지러 대본 가지러 잠깐 들어오면 살짝 진짜 무서운 느낌이 났어요. 예.